박찬욱 감독에게 깐 영화제 감독상의 영예를 안겼던 영화 헤어질 결심 공개가 됐습니다. 우리 셀럽5의 주장 김신용 씨가 혜성처럼 등장을 합니다. 캐스팅 제안받고 에이 뭐 잠깐 까메오인가 하고 신화를 봤는데 비중이 있는 거예요. 상영회에 이제 나왔던 반응들이 있는데 박해일, 탕웨이 나올 때도 소리 안 지르는데 김신용 보고 소리 지르고 까메오인 줄 알았는데 주조연급으로 나와서 소름, 연기 잘해서 또 소름. 와 대박이다. 김신용 씨가 무슨 역할이에요? 그 형사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박해일 씨가 형사 역할이거든요. 박해일 씨의 후배 형사인 거죠. 그리고 나는 시나리오 읽어봤잖아. 대표님 읽어보라고 주더라고. 그래서 읽어봤어. 시나리오 재밌었어. 나 금방 읽었어요. 나는 잘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영화화될지 막 상상하면서 읽는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. 전화 한번 해봐요. 전화. 근데 송은 씨 전화 안 받은 것 같아. 안 받을 수도 있어요. 한번 해봐요.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하냐. 안 받으면 뭐 거기까지인 거지. 연결이 됐다. 아.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. 이건 뭔지 알지? 끊은 거야. 언니 핸드폰으로 하고 있지. 내 핸드폰으로 한번 해볼게. 진짜. 전화 좀 받아야 되는데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저 김배우님! 아 김배우님 안녕하십니까? 아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 김숙씨 세계로 뻗어나가는 김배우님 여기저기서 예, 예. 극찬이 찾아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헤어질 결심 치면 바로 김신영이 붙더라고요. 김배우님 가장 중요한 결심은 헤어질 결심이죠. 송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하셨군요. 코미디언 송은희씨 말씀하시는 거죠? 아 예예예 예, 예, 예. 아니 근데 이제 속 시원하게 영화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어땠는지 좀 이런 것 좀 얘기 좀 해줘요. 네, 이제 어땠습니까? 긴장을 좀 많이 했었긴 했는데 전날에 이제 배우 한예리 씨가 나 너무 긴장된다 예리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. 저는 이제 좀 디렉을 받을 줄 알았는데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촬영장에 갔는데 감독님이랑 박해일 오빠가 예리한테 전화 받았다. 어머머머머 잘해달라고 그러더라. 컷을 찍자마자 바로 첫 컷에 바로 오케이가 되거든요. 와. 아니 근데 김배우님 천하의 김배우님이 떨었다고요? 긴장을 좀 하죠. 왜냐면 좀 센 척 해야 되거든요. 낯선 환경이니까. 그리고 코미디언으로서 너무 또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면 다음에 또 영화를 할 후배들은 다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심어줄까봐. 박해일 오빠 되게 좋아하고 되게 솔직히 말하면 좀 사진 찍고 싶었는데 안 찍었어? 안 찍었습니다. 그러니까 누가 찍자 하기 전까지 제가 안 찍었어요. 그럼 찍으면 안 됩니까? 찍어도 되는데 좀 가벼워 보이게. 그렇지. 막 설레발이 치는 거 그런 거 안 보여주려고 이제. 근데 박찬욱 감독님 지금 어떤 분이세요? 아니 너무 점잖으셔요. 그리고 영화 환경이 너무 좋고 밥차가 세상 맛있어요. 그 왜 감정 잡는 거 그런 신들도 충분히 감정을 잡게 해주고 그리고 중간에 흡연신이 있는데 흡연신은 어떻게 해? 한 번에 오케이가 됐어요. 너무 맛있게 흡연하셨다고요. 박수! 박수! 됐다! 연습을 했습니다. 흡연 됐어. 연습을. 아니 근데 저기 봉준호 감독님 인터뷰는 안 봤어요? 봉준호 감독님 인터뷰는 못 봤는데요. 자 봉준호 감독은 김신영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녀가 연기한 모습을 모아놓은 파일도 따로 가지고 있다더라. 어머어머. 자 준비하셔야 됩니다. 야 그러면은 봉준호 감독님이 연락이 와요. 캐스팅을 하고 싶대. 그래서 미팅을 네네. 하자고 연락이 왔어. 네. 그날이 근데 셀파 있잖아. 컴백일이야. 네. 미팅 날짜 겹쳐요. 자 봉준호 네. 셀럽5 하나 둘 셋 봉준호. 뭐가 어려워. 야 어려우면 고민이라도 해야지. 저는 사실 셀럽5를 좋은 추억으로 남고 싶어요. 셀럽5는 언제든 다시 모일 수 있는데 소근이가 50인데 언제 모여.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6월 29일날 개봉하는 헤어질 결심 예, 홍보 네. 한 말씀 하십시오. 일단은 칸 영화제에서 평점이 제일 높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좀 우리가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사랑의 의미를 좀 다시금 알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박찬욱 감독님이 약간 좀 저자극인데 감동이 좀 오래가는 그런 영화는 많이는 없던 것 같아요. 시나리오가 중간중간에 퍼즐처럼 쫙 한 번씩 파도가 쳤다가 일렁이는 파도가 갔다가 또다시 한 번 확 모든 시나리오를 다 덮는 아주 멋진 장면들이 많으니까 이동진 평론가 같아. 그래 김배우님 바뀌었네. 아니 진짜. 배우님이 되더니 단어 선택이나 말투나 이런 게 약간 좀 저기 허세가 좀 들어간 것 같은데. 야 너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냐? 어색한데? 배우병 걸린 거 아니지? 근데 좀 정말 죄송한데 그냥 배우병이 아니고요.
칸 배우병이 걸려서 저도 제 컨트롤이 안 돼요. 야, 이 칸 배우병 이거 어떡하냐. 두고 보십시오. 제가 어떻게 변하는지. 기대하겠습니다, 김 배우님. 아, 이거 칸 배우병이 뭔지 정확하게 보여주십시오.